자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도외 경제에 이르게 돼. 근데 이런 도인들은 수없이 많아. 다만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.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모르게 도를 닦으며 악한 기운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. 지금 칠산 선생님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런 도인들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이 세상에 맑은 기운을 퍼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같은 분이죠.